6선 추미애 당선인과 5선 우원식 의원 양자 대결에서 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로 유력시되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추 당선인은 6선의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이뤄 당선이 유력시되었으나 결과는 우원식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진선미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총회에서 투표 진행 후 우원식 후보가 제적 과반수 이상 득표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음을 선포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 부의장 후보는 4선의 이하경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변이 일어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부장님께서 투표 결과를 발표하시겠습니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장 선거, 부의장 선거 순으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 선거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 169표, 무효는 0표입니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0조에 의거하여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국회 부의장 선거입니다. 총 투표수 169표 중 유효표 169표, 무효 0표입니다. 당규 제5호 중앙조직규정 제110조에 의거하여 기호 3번 이하경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당선 인사에 앞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리를 좀 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상 정리를 수락 연설 조금만 밀어서. 네, 조금만 밀었어요. 네, 오늘 선출되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이하경 부의장 후보, 네, 두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선출되신 두 분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수고해 주신 후보자님들도 함께 좀 자리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저희 준비된 꽃다발은 이재명 당대표님과 박찬대 원내대표님 그리고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꽃다발. 네, 이재명 대표님과 네, 박찬대 원내대표님, 진선미 선거관리위원장님 세 분께 드리고요. 네, 당선자들께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덟 분 함께, 네, 언론님 카메라를 향해서 함께 서주시고요. 네, 앞으로 22대 국회를 이끌어 가실 국회의장 후보와 국회 부의장 후보,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 함께 손잡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한번 맞잡고 크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다발 있는 손은 같이 손목 있는 데를 같이 부여잡아 주시고, 네, 네, 같이 손 한번 맞잡고 들어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네, 자리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당선 수락 인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조금만 더 앞으로, 네. 중심 좀 맞춰주세요. 준비되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님의 당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171분의 22대 민주당 당선인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큰 숙제 또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 분명한 민심을 국민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이고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설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22대 국회,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또 부의장과 함께 끌어가는 국회는 반드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하는 그런 국회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동안 이 선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리더십과 또 우리 사회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동의했고 또 우리 당선인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이제 국민들이 민심이 실려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방향 또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법안 이런 것들이 국민의 뜻과 함께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으로서 국민의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 국민에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22대 국회 전반기를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앞에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간의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을 어긋나는 그런 퇴보나 아니면 그런 지체가 생긴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회법에 따라서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얘기했습니다만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늘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의정단상에서만 만나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구름 위에 떠 있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 안에 깊숙이 발을 붙이고 국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그러면서 힘이 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큰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연설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 제가 수락 연설하면서 말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171명 여러 우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국회에서 국민의 바른 뜻, 국민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또 여당 의원들과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소명 잘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광스럽고 큰 숙제를, 큰 과제를 안는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정성호 의원, 조정식 의원, 그리고 우리 추미애, 제가 원내대표할 때 대표로 모셨던 추미애 전 대표님 함께 뛰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신 말씀 가슴속에 잘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일까지 모아서 그리고 늘 상의하면서 함께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결국 이런 협의는 원내대표가 해나가는 일인데 원내대표와 함께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하경 국회 부의장 후보님의 당선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당선될지 안 될지 몰라서 당선문까지는 제가 머릿속에 넣지 않아서 중언부언 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민주당 역사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게 해주신 이 자리에 계신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171명 국회 당선자 여러분들 또 이 현장을 보고 계실 우리 당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주당의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세 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회의장이 민심과 우리 당심을 대변하는 국회의장이 되도록 소통하는 보좌역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하는 첫 번째 약속. 그리고 국민 속으로 로마의 호민관처럼 곳곳을 찾아가서 국민과 눈물을 함께 흘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뛰는 우리 적토마 같은 호민관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3년 후에 있을 집권하는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어려운 곳에 가서 우리 당원들과 우리 지역 원외위원장님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 하는 약속을 거듭드리면서 이번 이렇게 큰 영광과 또 책무를 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밥을 열심히 사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남인순 의원님, 민홍철 의원님 그리고 의장 후보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분들 잘 모시고 소통하고 발빠르게 뛰는 메신저 역할에 국회 부의장을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이것으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